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라퍼지 스토어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으나 제품 셀렉과 영상 기획은 저희 마음대로 진행되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 아이템을 자주 다루지 않는 스토커즈 채널이죠. 하지만 다가오는 여름, 얇아지는 원단,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노폐물 자주 세탁해야 되는 만큼 가성비 아이템들도 여름엔 추천드려요. 원마일 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1마일, 원마일 내에서 입을 법한 옷, 이게 트렌드가, 대충 입고 나가는 게 트렌드가 됐잖아요. 개꿀. 그래서 뭔가 집에서 입을 만한 편안한 옷들이 트렌드가 되면서 추리닝 셋업들이 꾸안꾸 패션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눈 뜨자마자 막 주워입고 막 옆 나가도 되는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가성비 라퍼지템의 셋업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라퍼지에서 바지락 가성비 셋업템들을 많이 냈더라고요. 첫 번째 제품은 블레이저 슈츠 셋업입니다. 라퍼지의 컨버트 드라이 소재가 가볍고 투습도도 좋고 세탁도 편하고 구겨지지도 않고 건조 속도도 좋아서 그냥 여름철 막 입기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폴리백이지만 여러분, 폴리 원단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옷의 원단은 옷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안 좋은 원단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군은 여름에 막 입을 거고 나 옷 관리하기 싫어, 막 입고 막 빨래하고 막 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셋업의 매력은 입기만 해도 뭔가 갇혀 입은 듯한 느낌, 좀 꾸민 듯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에요. 블레이저 쇼츠 셋업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얇고 바스락거리는 소재감인데 블레이저 양쪽 이너포켓까지 있어서 뭔가 가성비 대비 굉장히 좋구나 싶었습니다. 쇼츠는 고무줄 처리가 안쪽으로 된 밴딩 쇼츠인데요. 이 제품과 셋업으로 나온 제품이 포켓이 사이드로 오픈 형식으로 돼 있어서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이 팬츠가 이 포켓 나는 싫어, 깔끔하게 입고 싶어 하신다면 매칭되는 쇼츠로 오디너리 컴포트 에센셜 쇼츠가 있거든요. 이 제품의 디테일은 일반적인 주머니와 옆트임이 살짝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일단 셋업 자체가 단품 활용도도 좋기 때문에 저는 하나 구매해놓고 단품 활용도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 바지가 지금 1+1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가성비 막 입을 팬츠를 구하고 있다 하면 무조건 1+1으로 겟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셋업을 구매하시면 코디를 어떻게 할지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라퍼지에서는 블레이저 셋업에 티셔츠까지 껴서 이렇게 묶음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코디 걱정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트로 입으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아더 컬러 티셔츠를 갖고 들어와서 톤온톤 매칭을 해주셔도 굉장히 이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는 블레이저 셋업은 조금 더 귀염뽀짝하게 입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프렌팅 티셔츠와 캡 같은 거 써주셔서 시티보이 느낌 물씬하게 가방도 이렇게 탁 매주고. 하지만 갑자기 날씨가 싸늘해져가지고 긴 바지랑 매칭 안 되냐?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검정 슬랙스와 매칭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단품 활용도가 좋다는 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셋업은 스테디움 자켓 셋업인데요. 요즘 바시티 자켓을 많이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FW 시즌 나는 입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쳤어 하신다면 요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컴포트 드라이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딱히 따로 관리가 엄청나게 필요하진 않은 제품 같아요. 구김도 없고 가볍고 막 빨아도 될 것 같아요. 꾸안꾸로 트레이닝 셋업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얘는 조금 귀여운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게다가 팬츠가 투턱 와이드로 나왔기 때문에 이 팬츠는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핏 반바지와 티셔츠를 매칭해주셨을 때는 클래식한 맛이 난다면 이렇게 와이드하고 플리츠가 잡힌 쇼츠랑 매칭을 해주시면 처음에는 어벙에서 좀 이거 맞아? 라는 아빠 팬티가 입고 나온 느낌이야? 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요즘 갬성이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 조금 갬성에 조금 더 충만하고 싶다 하시다면 이렇게 와이드한 쇼츠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켓은 두께감이 좀 있다는 점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감이 있기는 해요. 메쉬 소재이기 때문에 엄청 더울 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 두 겹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제품과는 두께감이 좀 더 두껍다라는 점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업의 매력은 뭐다? 티셔츠 하나만 걸쳐주시면 코디 끝이다. 거기에 크로스백 정도만 매주시면 조금 산뜻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내실 수 있더라고요. 단품 활용도가 좋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켓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바지와 매칭을 해줘도 좋고 쇼츠를 여러분이 갖고 계신 탑과 매칭을 해줘도 좋은데 어벙한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색하실 수 있다는 점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올 여름엔 이런 와이드한 팬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서 보셨던 제품들이 폴리 소재의 바시락함이었다면 이번 제품은 면 100%의 바시락함입니다. 그래서 터치감적인 차이는 앞서 보셨던 폴리 제품은 촉촉 바시락이라면 면 제품은 건조 퍼석 바시락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얇은 면 셔츠 원단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백 소재 특성상 구김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구김을 멋으로 승화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면 소재감으로 아노락 셋업을 내주셨는데요. 두 가지 종류로 내주셨어요. 카라 아노락과 후드 아노락으로 내주셨더라고요. 카라 아노락은 단정하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내준다면 후드는 좀 더 훨씬 캐주얼한 무드가 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셀렉한 이유는 컬러 배합이 조금 눈에 띄죠? 뭔가 단색 셋업만 입었을 때는 단정한 느낌이 나고 뭔가 나에겐 1%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분들은 이렇게 컬러 배색이 들어가면 좀 더 기분이 좋거든요. 두 아노락의 디테일이 살짝 달라요. 카라 아노락은 소매 밑단이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캥거루 포켓이 앞에 있고요. 후드 아노락은 스트링 처리된 밑단 조임에 소매에는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트로 나온 쇼츠까지 허리 밴딩에 컬러 배합이 들어있게 뭐 쇼츠 컬러 밴딩까지 뭐 보여줄 일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냥 자기 만족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컬러 배색이 이미 들어간 셋업이기 때문에 기본 티만 탁 걸쳐도 끝난다 라는 제품이에요. 밝은 컬러 간 제품들은 비침 걱정이 있으시겠죠? 아무래도 오프화이트 제품은 상의 비침은 없지만 하의 쪽은 좀 비침이 있기 때문에 속옷에 신경을 조금 써서 입어주시길 바랄게요. 살색이나 흰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단품 활용도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바지랑 매칭을 해주셔도 되고 쇼츠만 따로 사용해서 티셔츠 막 입고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스포티함이 조금 물씬 풍기면서도 진짜로 나는 집 앞에만 나갔다 올 거야 하는 느낌은 아마드 셋업인 것 같아요. 나일론 100%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바삭바삭 나일론이 아니라 조금 미끄덩미끄덩 나일론 비닐 같은 느낌입니다. 텍스처감이 살짝 있는 나일론 소재감에 은은한 광택, 부담스럽지 않은 은은한 광택이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포티한 맛을 좀 뿜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름 제품으로 강추하고 싶었던 이유는 진짜 개얇아요. 블랙 컬러를 제외하고는 이제 살색이 이제 은은하게 보일 듯한 얇음이에요. 물론 바지 제품은 비치지 않습니다. 이제 상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하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얇은 만큼 굉장히 입은 듯 안 입은 듯 거의 안 입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 그냥 막 구겨가지고 가방에 들고 다니시다가 실내에서 조금 춥다 싶을 때 걸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플랫 처리된 스트링을 사용해줘서 너무 스포티하지 않는 느낌은 개인적으로 보였어요. 이 제품 또한 기본적으로 블랙티, 화이트티랑 매칭을 해주셔서 그냥 셋업 자체로도 분위기가 살고요. 좀 더 스포티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안에 블랙이나 화이트 프린팅 티셔츠 한장 얹어주시면 좀 더 힙한 느낌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티셔츠는 바로 스트라이프 티셔츠예요. 스트라이프가 두껍던, 스트라이프가 얇던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너무 힙한 느낌보다는 조금 캐주얼하고 귀염뽀짝한 느낌을 낼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인데요. 더워져도 긴팔이 괜히 땡기는 그런 날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얇은 나일론 백 소재로 앞에 보셨던 아마드 셋업 상의와 굉장히 비슷하게 얇은 두께감의 맨투맨입니다. 그냥 입어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부담스러우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퍼지에서는 이미 티셔츠와 패키징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티셔츠 그냥 입지 말고 그냥 이것만. 그래서 이 제품도 여름에 분명 밖은 더워요. 하지만 가방에 꾸겨가게 막 쑤셔 넣고 살짝 춥다 나 이러다가 소중한 나 감기 걸리겠어 하실 때 이렇게 툭 꺼내 입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단감 때문에 살짝의 스포티한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래서 추리닝 바지와 매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컬러 티셔츠와 매칭을 해도 좋고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보통 레이어링을 해서 빼꼼 룩을 연출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빼꼼 레이어링 룩이 좀 다양하게 되지 않나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밝은 컬러를 입으신다면 다 비쳐요. 자,
자, 이렇게 해서 가성비 셋업 아이템인 라퍼지토어 신상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분명 날이 더워질수록 옷 관리도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고 내가 찾는 옷이 그런 느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걸쳐도 어느 정도 꾸민 티가 나는 제품군들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벤트 빠질 수 없겠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가성비 여름 제품군들이 괜찮은 게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